1차 품증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 필라멘트 어떤 종류 사용하시나요? PLA는 출력이 쉽지만 부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ABS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어렵지만 아세톤으로 매끈하게 훈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리뷰는 AM 스무스입니다. 이 필라멘트는 에탄올로 부가공을 할수 있는 PLA 종류인데 먼저 출력물과 훈증이 끝난 출력물 두 가지 샘플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아지 샘플 같은 경우에는 출력온도 200도에 히팅배드 없이 일반 PLA와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샘플도 같은 조건으로 출력을 한 건데 에탄올로 훈증을 한 샘플입니다. 광택도 나고 재질이 맨들맨들한 게 전체적으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작업해볼 이 출력물 간단하게 서포트랑 라프트 제거하고 부가공을 먼저 한 후에 훈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그럼 이 훈증 작업 시작을 할 건데 준비물은 일단 에탄올 그리고 분무기가 있고 훈증 작업하시기 전에 작업 공간 환기에 꼭 유의해 주시고요. 보호구로 마스크 그리고 장갑 같은 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무기에 에탄올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장갑도 착용해 주시고요.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고 분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스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뿌려볼 예정이고요. 자, 뿌리실 때는 출력물과 분무기 거리 살짝 떨어져서 에탄올이 전체적으로 출력물에 묻을 수 있도록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업하실 때총두 번, 두회 걸쳐서 뿌릴 건데, 한번 먼저 전체적으로 뿌린 후에 잠깐 건조시킨 후 2차로 한번더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먼저 분사를 해서 1차 훈증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차 훈증 했고요. 자, 잠깐 건조 후에 2차 훈증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차 훈증을 마쳤습니다. 자, 2차로 한번더 훈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살짝 대기한 후에 다 마르면은 그때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2차 훈증까지 끝난 출력물입니다.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광택이 많이 생겼고 매끈매끈하게 감촉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스크래치 같은 것도 녹아서 다 깔끔하게 처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출력도 쉽고 출력 후에 훈증도 할수 있는 AM 스무스 필라멘트 리뷰해 보았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메이커였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roll, let's roll.